과연 또또한 보험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장이 되고 보험료가 또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휘르륵 뿅! 이 M사에서는 다섯 번 주는 암보험이 드디어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암진단구 두 번 이상 받은 실제 고객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담보 하나로 암 진단 시 무려 몇 번이요? 한 번? 아니에요. 두 번? 아니죠. 세 번? 아니에요. 네 번 또한 아니. 다섯 번까지 계속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원바람 두 번 진단 사례인데요. 일단 이 M사에서 09년도에 알파플러스 가입을 했는데요. 이분이 난소암과 종피종, 중피종 이 두 개로 진단받아서 각각 지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또또암 보험이 없어서 한 번밖에 지급이 안 됐지만 지금 또또암으로 가입을 했으면 두 번, 그래서 7천만원 1억,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억 7천만원 보험금을 받고요. 나머지 세 번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 번의 기회조차 없고 한 번 받고 끝났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도 볼까요? 암진단 두 번 받은 실제 고객인데요. 담보 하나로 암진단 발생 시 다섯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원바람 세 번 진단 사례인데요. 어떤 분들은 아유 한두 번 받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오산이라는 겁니다. 왜? 일단은 식도암이나 갑상선 효암 이런 걸로 일단은 요즘에 많이 조기에 발생 시에 제거하고 진단비와 수술비 받고요. 이제 진짜 사고 우려먹듯이 계속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대 특정암에서 7천만원 나갔고요. 10대에서 1억, 그 다음에 효암에서 7천만원 요런 식으로 계속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M사에서 다섯 번 주는 암보험 국내 최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타사도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암진단구 두 번 이상 실제로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많다는 겁니다. 자, 다른 회사 상품들은 한 번밖에 안 주는데 다섯 번 주면 보험료가 비싼 거 아니야? 어떠한 뭐 나쁜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보험료는 오히려 낮췄고요. 거품은 쭉쭉 낮췄고요. 보장은 다섯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원발한 두 번까지 진단받은 사례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관절암이나 뇌암까지 그래서 이 두 번으로 보험금 받은 실제 고객이에요. 이분이 지금 예전에 그 알파플러스로 2018년에 가입을 했지만 또또암으로 가입했으면 두 번까지 그래서 위에 1억 밑에 1억 총 2억까지 받을 수 있고요. 남은 세 번의 기회가 더 있다는 겁니다. 자, 제발 전이뿐 아니라 원바람이 걸리는 사례도 현재도 많지만 앞으로 더더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암보험은 M사로 준비하셔도 그리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원바람에 따른 2차 암 발병 위험도예요. 자, 대장암 같은 경우는 2차가 위암, 유방암, 갑상선암 걸리 확률이 갑상선암 걸리 확률이 3배나 되고요. 무시 못하겠죠? 두 번째 위암 걸린 사람들은요. 뭐 대장암이나 유방암의 걸리 확률이 매우 높고요. 간암은 식도암, 위암, 남소암에 특히 남소암이 걸리 확률이 3배, 4배래요. 여성분들은 간암 절대적으로 걸리면 안 되시겠네요. 자, 네 번째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은요. 두경부, 신장, 방광암의 걸리 확률이 무려 4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통계치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이제 설명드린 거 절대 아니에요. 자, 유방암이 걸릴 확률은 유방암이 처음에 걸렸어요. 그 2차 암은 위암이나 대장암, 자궁내암, 난소암, 갑상선암 걸릴 확률이 1.2배에서 2.5배나 된다. 네.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은 위암이나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좀 미세하긴 하네요. 0.2%에서 0.7%. 자, 전립선암은 방광이나 직장암의 걸릴 확률이 2.3%. 자, 갑상선암은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신장암의 걸리 확률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사가 준비했어요. 또또암 최대 5번까지 통합 암보험 진단 시 최대 얼마요? 4억 1천만 원까지. 이거를 비갱신형이든 갱신형이든 보험료만 따져도 몇십만 원 나올 거예요. 하지만 보험료는 낮췄고요. 최대 5번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존에는 최초 1회만 보험금을 받았다면 지금은 통합 암보험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따봉이다 따봉 이분이 말하네요.
따봉. 네, 따봉. 그래서 일단은 정말 따따봉이 또또안봄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통합 암진단비 최대 5번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외감 7천만원, 소화기암 7천만원, 15대 고액 15대암 7천만원, 10대암 1억, 4대 고액암 1억, 이 모든 걸 통틀어서 4억 1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가입했던 우리 일반암이죠. 일반암이랑 똑같아요. 내용이 세분화돼서 그렇죠. 그래서 일반암에서 우리가 질병 분류 코드 93개나 보장이 됐던 질병 코드가 똑같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M사에서는 1억 4천만 원 보장받고 폐암이나 유방암 받고요. 남은 횟수 3번이나 아직 2억 7천만 원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폐암 받고 끝. 앞으로 또 유방암이 걸렸다. 0원. 또 보장받을 게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와 똑같은 코드로 보장이 일단은 M사에서는 일반암 보장 범위가 다른 거 아니야? 팀장님, 보호막님 빈틈없는 범위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장은 최대 5번, 가격은 업계 최저가. 이 M사에서는 타사보다 보험료가 13,000원이 타사는 14,500원이잖아요. 보험료는 타사가 더 비싸고요. 보장은 5배나 더, 그리고 보험료는 무려 더 싸졌다는 겁니다. 매회주는 암수술비도 필요한 거는요, 일단은 암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한 번의 수술로 종양의 완전히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만 제거가 되었거나 추가 수술 아니면 전이나 재발 등 반복적인 수술이 이루어지는데요, 일단은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암 종에 상관없이 가입금액의 최대 2배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암수술비가 체증형으로 매회 375만원 더 보장이 된다는 거죠. 만약 1,500만원 넣었다. 네. 그래서 2회 수술 시에는 또 올라가고 또 계속해서 1억 1,000만원까지 계속 6,25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보장은 더 큰데 보험료는 더 싸다. M사 같은 경우는 타사 현대상이나 DB보다 보험료는 더 저렴하고요. 보장은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암 수술비는 체증형으로 계속 2회, 3회 수술할 때마다 375만원, 375만원 계속 일단은 보장 금액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암 수술비 약관을 보면요. 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선 윤량, 갑상선암 이럴 때 일단은 1년 미만 시에는 10%, 1년 이후에는 20% 보장이 되는데요. 요런 식으로 해서 암수수비 2랑 같이 있어요. 암수수비 2는 계약일로부터 암 보장 기실이 90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1년 미만 시에는 40%, 1년이 지나면 80%. 결론적으로는 암수수비 500만원 가입 시에는 암수수비 받는 금액인데요. 암수수비 1에서는 가입 금액의 20%, 100만원씩 지급이 매회되고 암수수비 2에서는 80%, 400만원 지급이 되고 최초 1회 받고 끝난다. 최초 1회 암수수비에서 1회에서는 100만원, 2회에서는 400만원이 나와서 500만원 받지만 2회 암수수비에서는 100만원만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암보험 또또함이에요. 그래서 갱신형 암수수비도 역시 똑같이 비슷하게, 그래서 최초 1회 안으로 50%, 1년 미만 시에, 그 다음에 암 유사암 25% 체증돼서 62.5%, 75%, 87.5%, 100%, 이런 식으로 체증이 돼서 계속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1,500만원 지급받고요. 두 번째는 1,875만원, 세 번째는 2,250만원, 네 번째는 2,625만원, 다섯 번째로는 두 배인 일단은 곱하기 2, 그래서 3,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수수비 가격 비교는요, 일반암 수수비가 2015년 4월 달에 41세 여성 기준으로 3천만 가입을 했으면 2,820원이었어요. 체증형 암수수비는 3,504만원이에요. 하지만 10년 경과가 됐고 지금 50세 기준으로 해도요, 일단 보험료가 얼마 정도? 거의 보면 700원 정도밖에 안 올라갔다는 거죠. 네. 700원 정도. 보험료 차이는 미미한데요, 보장의 차이는 계속 체증형으로 2회, 3회 받을 때마다 쭉쭉쭉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또 안보험 같은 경우는 2019년 3월달에 위암 진단받으신 고객님인데요. 계속되는 위암 재발로 인해서 2019년 11월달부터 2022년 7월달까지 위암 수술 총 6회를 시행을 했는데요. 총 400만원 지급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만약 또또암을 가입을 했으면 암 수술했으면 처음에 1500만원, 두 번째는 1875만원, 세 번째는 2250만원, 이렇게 최고 3000만원까지, 그래서 총 1억 4250만원. 그래서 기존에는 400만원밖에 못 받았지만 지금은 1억 4250만원으로 기존 암보험 가입 고객은 암수술비가 리모델링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남성분들은 남성 어깨 유일한 보장치료가 일단은 여러가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특정 소외감, 특정 소화기암, 15대 특정암, 10대 특정암, 4대 고액암 이런 거 다 넣어드렸고요. 암 수술비와 뭐 대장용종, 뭐 잡다구리한 거 다 넣어드렸어요. 40세 기준으로 33,750원 남성 기준으로, 그리고 50세는 72,630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5번까지 수술비도 체증형으로 암 진단비도 무려 5번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성 같은 경우도 남성이랑 똑같이 했는데요. 보험료가 47,200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50세는 6,960원. 그래서 일단은 이거의 장점은 뭐냐? 일단은 5번까지 일단은 보험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금뿐만 아니고 일단은 암 수술비도 체증형으로 계속 올라간다. 쭉쭉쭉. 이런 게 큰 장점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